이제 그 260페이지에 이제 3학년 3반하고 1학년 1반도 아마 연음을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 문제, 그리고 과제로까지도 한 문제가 거의 꼭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0페이지에서 이제 여기는 3학년 3반, 뭐 3학년 3반하고 1학년 1반 5개 그리고 11개 꼭 개수도 이제 잘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 문제 형벌 받으면 정말 아주 큰일 날 정도니까 이제 260페이지 이제 먼저 형벌은 이제 3학년하고 이제 과태료인데 형벌도 한 문제가 꼭 1학년이 꼭 나옵니다. 개수도 많으니까 거기다가 한 문제 1학년 아닌 건 뭘까요? 해서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학년 3반 3년 이하 징역이나 원래 이제 3학년 2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학년 3반 그래서 이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거 몇 개다? 5개 개수가 5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서를 자 3학년 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쌍반 검증이만 갖고도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직접 그리고 자 직접 그리고 쌍반 자 직접 그리는 쌍방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이제 투기 자, 증서를 직접 그리고 쌍방 이게 투기하면 그리고 뭐 무거운 자 이렇게 이제 무거운에서 여기가 5개 요 5개가 이제 바로 3학년 3반입니다. 이법상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증서를 중개만 했을 때 문장을 안 틀게 하고요. 그리고 증서에 매매를 그리고 오부를 했을 때 여기는 3학년 3반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 다음에 입주자 청약 저축급입니다. 그죠? 입주자 증서 이런 것들이 이제 3학년 3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 내가 살게 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쌍방을 모두 다 대리했을 때 자,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여기는 큰 문제가 된답니다. 욕심나는 물건이 있다라고 내가 살게 내 거 사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쌍방을 다 몽땅 대리했을 때 뭐 누가 아프네 출장 중이나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면은 안 돼 조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탈세나 그리고 투기를 뭐 했을 때 조장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보장하는 행위니까요. 뭐 전면 차익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전혀 안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행위를 하면은 여기도 3학년 3반으로 무조건 보내겠다는 겁니다. 투기조작 결과는 안 본다. 전면 차익이 없어도 검증이다 라고 정말 많이 나온다. 요놈이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요놈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 무거운 줄 무거운 양도라 포상금에서도 나란히 나왔습니다. 거기도 자꾸 나와 무등록으로 중개업 이렇게 중개업을 중개업하는 자 여기도 이제 얼마다 바로 3학년 3반 정말 대대적으로 지금 용산 아주 대대적으로 단속한 자고 아예 계획까지 잡아놨습니다. 무등록을 철저히 단속할 거예요. 정말 3학년 3반 교도소 보내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이제 거짓 등록입니다. 거짓으로 등록했을 때 그리고 부정한 꼭 여기다 뒤 앞에 거는 안 쓰고 부정한 방법 아까도 봤었던 부정한 방법으로 그럼 어디서 봤네요. 아까 정량줄 부정한 방법으로 뭘 했을 때 등록을 하면은 등록 빼앗고 나서 3학년 3반으로 똑같이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3학년 3반 조회시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바로 11개 딱 개수도 딱 11개처럼 보입니다. 1년짜리 그리고 1천만 원짜리입니다. 1학년 1반 그러니까 11개가 왔을 겁니다. 여기는 유사하게 사무소 아까 정량보다도 유사보다도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문장도 더 쉽고 유사하게 사무소를 모이다가 정비에다가 그리고 양도가 이제 두 개 양도하는 것은 검증일을 이제 가장 마지막에 표시 바로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중개하기 위해서 광고 내신 분 이런 분도 역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사가 이제 공인중개사 아니면서 유사 명칭도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뉴스 대표 그리고 부동산 카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유사 명칭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도 유사 명칭에 해당돼서 벌금 30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그분도 이제 중개 못할 거예요. 조하시려 합니다. 그리고 개업 반대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우리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대표 아닌데 거기다 대표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1차 합격했다고 공인중개사 그럼 교도소 갑니다. 바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2차까지 합격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되지. 저 1차 합격했는데요.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파고 다시면 교도소 정말 간다는 겁니다. 정말 거기도 큰 문제가 되니까요. 거기는 바로 문제가 되니까 정말 그런 장난을 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합격했다고 저 다 합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도 괜히 또 1차 합격해놓고 집에다가 다 합격해서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명함이 또 공인중개사 파주면 그거 가지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가 이제 세 개가 나올 건데 먼저 첫 번째가 소등 이중으로 그럼 어디서 봤네요? 저기 정량조례 이중으로 소속되거나 그리고 이중으로 뭐가 됐을 때 등록이 됐을 때 소등 정말 나란히 걸리면 형벌도 1학년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사에서 나왔죠. 둘 이상의 그리고 사무소. 자, 사무소 상대적은 맞지만 거기도 고발 조치되면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개상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도 여기도 이제 등록 취소 할 수 있었는데 형벌 1학년 일반 그리고 팔아서 떠다방 임시 뭐 이동 용이한 이런 소리 쓸 건데 임시 중개 시설면 뭐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동 용이한 그런 소리 씁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이렇게 시설물을 했을 때 설치 이렇게 설치한 경우도 여기도 이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의자만 놓으세요. 뭐하러 그냥 도명처럼 이렇게 만들어갖고 걸려갖고 1학년 반 교도소로 가냐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거짓말 사업자인데 정보공개 그리고 위반한 위반했던 누구 사업자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사업자인데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를 하거나 그리고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거짓말사업자가 차별적으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공개를 하면은 여기 이제 위반했다고 해서 여기도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정말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밀 준수 위반입니다. 그리고 소속도 개업도 다 들어간다. 중개 보전도 들어간다. 동네방네 떠들으면 안 된다. 여기가 이제 반의사. 반대 의사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반대 의사 표명이 또 다 교도소 갑니다. 근데 불벌, 벌을 할 수가 없다. 국가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매도 말씀이 그러면 처벌할 수 정말 없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 그리고 양도 대여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는 등록증 그러니까 등록증을 양도 대여 하거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격증을 양도 대여 하거나 입니다. 그리고 양수 대여 받은 사람까지 모두 다 여기도 교도소 주고받은 사람 그리고 금쟁이 이제 금쟁이가 딱 네 개인데 네 글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그리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그리고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쳐 놨을 때 여기가 이제 1학년 일반 그 다음 이제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 그리고 위반 표시광고 위반인데 먼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꼭 여론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개업을 그냥 내 집 팔라고는 괜찮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표시광고한자 바로 중개사물의 표시 그리고 표시 광고 그러니까 광고하는데 중개업 하기 위해서 무등록이 아예 그냥 중개업도 안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래서 광고를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도 표시 광고 위반으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냥 질서벌 요거 이제 과태료인데 과태료까지 한번 할까요? 요즘은 또 질서벌도 얘도 이제 한 문제 정말 작년대로 나왔습니다. 작년대로 그냥 다음 중에서 과태료가 아닌 곳으로 이렇게만 딱 나와가지고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이제 500. 자, 금액이 큽니다. 500. 500만원이야 과태료. 자, 우리 개업은 확인 설명 잘못하면 500만원이야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직 별표 안 나와봤는데, 자, 먼저 공시. 자, 우리 공시법이 꼭 우리 발목을 정말 잘 잡습니다. 공시 확인을. 정말 공시법이 꼭 점수가 안 나올 겁니다. 막 선생을 그냥 한 달에 한 두 번 보고 한 번 빠지면 한 달에 한 번 보고 이러니까 정말 공시법 교수님 보기가 어려워갖고 합격이 조금 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법하고 공시 확인을 그리고 운명시 자 운명시 하시면 그리고 합격할 건데 연수가
이놈 연수가 맨날 우리 2년 전쯤 하면서 연수교 봤잖아요. 연수 안 좋으니까 연수 좀 개선합시다. 이렇게 앞을 다 따보면 500만 냐고 할 때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시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 중에서 100만 원 아닌 거 찾아봐. 최근에 연수교육 요놈이 500개입니다. 자, 그렇게 시험 문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공시. 자, 공시하지 않는 협회에 운영실적입니다.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운영실적 3개월 이내에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도 이렇게 500만 원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게을렀다고. 그리고 확인 설명을 뭐하지?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근거서면 제시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안 해도 먼저 설명만 안 했습니다. 설명만 안 했다. 여기도 별표가 얼마다? 400. 별표가 400만 원인데 다른 거 몰라도 이제 여기 별표는 여기는 꼭 정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거서면 이렇게 근거서면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서면 제시를 하지 않았다. 둘 중에 꼭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안 했다. 별표 400만 원. 그러니까 이 별표가 하나만 안 해도 아주 셉니다. 그러면 설명도 안 하고 이번은 뭐 했을까? 설명도 안 하고 근거서면도 제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별표가 얼마다? 500.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확인 설명은 별표 우리가 매일같이 확인 설명할 건데 하나만 해도 별표 400씩 얻어맞습니다. 400. 그리고 설명도 안 하고 제시도 안 하고 그러면 500만 원 다 때릴 거야. 주셔야 됩니다. 안깎아줘. 고소리합니다. 그다음에 거주정보사업자 정말 사업자가 운명적으로 이렇게 운명적으로 500 받습니다. 운영규정 승인 운영규정의 그리고 승인을 얻지 않거나 그리고 다르게 운영했을 때 그리고 명령 문장 안 바꾸면 명령 규정에 아까 이제 우리 보고 앞에서 봤던 보고 하려니까 안 하고 자료 제출을 하려니까 안 하고 여기는 사업자하고 협회가 안 하고입니다. 제출하지 않아서 명령 규정에 위반했을 때 네, 위반했을 때 여기는 사업자 여기도 사업자인데 사업자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우리 개업은 아까 업무정지 아까 거기 설명할 때 쭉 봤을 겁니다. 사업자하고 협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시정명령 그리고 개선명령 자, 내용을 안 물어볼 건데 시정해봐라 라는 시정명령 국장이 내린다는 거기입니다. 시정명령에 위반한 이렇게 위반했던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 우리 보고 개업 말고 협회계입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우리 개업하고 소속은 연수교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수를 안 하게 되면 여기도 500만 원자의 과태료. 근데 이번에는 꼭 이렇게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요거 내볼 것 같습니다. 먼저 네 받기는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1개월 이내 이렇게 이제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에 만약에 이수를 하면은 20, 30, 50, 100 있습니다. 얼마를 때리겠다? 저 20. 요거 한번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만 원. 그러니까 잽싸게 가서 받으라는 겁니다. 딱 깜빡여가지고 연수교 이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1개월까지는 들어가니까 1개월 이내 가서 받으면 20만 원밖에 안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와. 그입니다. 근데 1개월은 넘어갔고요. 자, 1월은 초과했고 어쩔 수 없고 이제 3입니다. 같은 3. 그러면 3월 이렇게 3월 이내에 자, 3월 이내에 그래도 이수는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3하고 같이 그죠? 20, 30, 30만 원. 그러니까 3개월 정도에 맞추면 1개월은 넘어갔고 그입니다. 1개월은 좀 짧어. 2개월 말고 그러면 이사 안에 받으면 얼마다? 30. 그리고 이제 3월은 넘어가 버렸고요. 3월은 초과했고 그다음 이제 6월 6월입니다. 6월. 이렇게 6월 이내에 가서 이수를 하면 이건 얼마라고요? 이거 50입니다. 20, 30 버텨보니까 50만 원 나오죠. 근데 이제 6월 초과해서 그래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6개월 초과해서 그래도 이수를 하면은 이수를 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100. 이렇게 100만 원이 별표 과태료 20, 30, 50, 100. 요거는 꼭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이런 것들은 실무 때는 정말 중요할 겁니다. 가서 빨리 받아. 1개월 이내 받으면 20만 원만 때릴게. 그리고 1개월은 넘어갔고 그리고 3개월에 3하고 같이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이내 받으면 30개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넘어갔고 3개월 따블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마지막이요. 6개월 이내에 가서 받으면 2개 보태봐 50. 그 다음에 6개월 넘어가서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년마다 시행될 건데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넉넉하게 한 2년 가깝게 남을 건데 거기서 안 받으면 500 뗄 거고 그것도 100은 뗄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6개월 넘어가서 받으면 뭐 하겠다고요? 100만 원? 네, 요거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으러 와라 하게입니다. 그러면 좀 봐줄게. 그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100만 원이야 과태료. 두 번째가 이제 100만 원. 자, 100만 원짜리 우리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100만 원 이하에 그리고 과
과태료인데 이것도 이제 둘 다 나란히 8개, 8개입니다. 요건 이제 반명 보이게, 그리고 수원만큼 별표 20, 요건 꼭 기억하시려면 명칭은 쎄, 우리 얼굴이니까 반명만 보이게, 그리고 요 보이게 세 개가 나란히, 보이게가 생각나야 되는데 요 보이게 세 개가 나란히 30. 보증 설정도, 이전도, 개시도, 그입니다. 그리고 보이게 휴업, 자, 휴업 하세요. 휴업을 표시하세요. 보이게 휴업을 표시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납을 하지 않았을 때 꼭 맨날 우리 등록증, 자격증은 저것들 정말 눈꽃이 이렇게 꼭 같이 붙어갖고 맨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등록증하고 그리고 자격증 막 개시도 나오고 그리고 반납도 꼭 7일 만에 둘이 나란히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명칭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간판을 설치할 의무 없다고 했습니다. 의무 없는데 명칭을 쓰지 않았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성명 같은 거 막 표기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명 같은 거 표기를 그리고 이름이 촌시럼 좀 개명을 해야지 어디 그냥 이상한 이름 간판에다가 써놓으면 100만원이야 과태료인데 별표 50 때리겠다는 겁니다. 30 아니요.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사항 여기 참 어려울 건데 보장되는 금액 요 사항을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았을 때 관련 서류 같은 거 교부하지 않았을 때 게을러 갖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 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이전 신고 열흘 만에 하지 않았을 때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하루에 10만원씩 100만원 얻어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시 안 했을 때, 개시 그러면 등록증, 자, 등록증 그리고 자격증, 맨날 정말 우리 등록증 자격증은 둘이 반납에도 똑같이, 개시에도 똑같이 게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요일표, 가장 그렇게 싫어한다는 요일표. 그 다음 이제 보증 관련, 이렇게 보증 관련 서류. 자, 네 번째, 이제, 보증 관련 서류 같은 거 벽에다가 걸어놔야 된다. 게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하시고. 그리고 휴업 신고 등을 여기도 하지 않으면, 별표 20짜리 제일 약하다는, 안 한 거, 요거, 100만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 근데 여기도 이제, 하필이면 여기도 표시 광고가 나오고, 저 1학년 반에도 표시 광고가 나오니까, 작년도에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100만원짜리 아닌 거 찾아봐. 근데 여기는 표시 광고 위반, 여기 우리 개업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기는 개업이 아닌 자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광고 낼 때, 자, 먼저, 우리 여기서 광고 낼 때 성명은 뭐냐고, 이것도 넣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상호는 뭐냐고, 입니다. 자, 광고 낼 때.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딨니?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내비라도 찍고 한번 가보자. 연락처. 이런 것들 딱 네 개입니다. 연락처를 광고 낼 때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 광고 위반인데, 광고를 안 내면서 이런 거 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업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00만원이나 과태료 표시가 분명히 있긴 했는데 거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저기 1학년반 아닌 자가 광고 낸 거고 여기는 우리 개업이 광고 내면서 그 다음에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거니까 게을렀을 때 요거는 100만원짜리지 저기 1학년 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문제 한번 간단히 풀어보실까요? 자, 1학년, 그리고 3학년, 이런 건 아주 쉬워요. 절대적으로 또 하나 나오지만 이것도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28세 작년도 문제 아주 괜찮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년이나 징역. 바로 268번이 바로 260페이지에 요거 바로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아주 괜찮았고. 그럼 올해는 조금 쉽게 나올 것 같고 꼭 형태를 바꿉니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원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자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꼭 유사 이런 거 써주는데 작년들은 유사는 안 써줬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 볼까요? 공인중개사 아닌 보면 알겠잖아. 아닌 저 사이비들 아닌 자로서 1차만 합격해놓고 공인중개사 그러면 안 된다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1학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기 유사히 들어갑니다. 맞아.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기업번 없는 바로 2번, 4번 요 두 개는 답이 아니요 라고 두 놈 그냥 눈길도 들지 말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볼까요? 사무소 보인의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는데 이중 등록은 거짓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여 하면 중개업을 했던 개업 공인중개사 1학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기 유사 사무소에 사무소 무거운 줄에 거짓은 아니니까 니은번도 맞아.
그럼 니은번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답이 아닌가 봐.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근데 디귿은 볼 필요 없나 봐. 주어야 됩니다. 자, 먼저 자, 디귿번 보실까요? 개국공인주사로부터 개국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사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리정보망에다가 공개했던 거리정보 사업자 정비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 요 디귿번 같은 게 꼭 잘 생각 안 날 거라는 정보 공개 잘못한 거리정보 사업자 1학년 맞아. 혼란을 초래하는 거입니다. 유일하게 형벌이 있다는 거운정의 그 정보 공개 위반 디귿번 들어갑니다. 근데 니을번 이제 보면 금방 답 나오죠. 왜냐하면 니을이 있으면 5번이 답이고 그리고 니을이 없으면 3번이 답이고 됩니다. 직접 보니까 바로 나왔네. 요거 3학년 1학년이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개업공사 요거 작년도 문제예요. 자, 직접 거래는 3학년이다 1학년이다 3학년 그럼 답은 뭐다? 5번 말고 3번 요게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2번, 기억, 니언, 티은 요 세 개가 1학년 1반에 유사 사무소를 쭉 들어가고, 요 1번, 증서를 직접, 그 3학년에 들어가잖아요. 직접 쌍방, 손에 입힌다고 3학년 3반. 자, 그러면 5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69번에 이제 여기는 벌칙 여기는 틀린 건데 그냥 1번 바로 볼까요? 양벌 규정은 너무 엉뚱한다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과태료 양벌이 바로 과태료인가 3학년 그리고 1학년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개업한테 징역은 아니고 옆에 벌금을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까? 양벌 규정이 아니요. 과태료는 관련 없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일본 엉뚱한 소리입니다. 양벌 규정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이 형벌 대상 금방 보셨던 3학년 1학년 대상 그런 경우에만 적용되지 다른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맞잖아요. 2개 이상의 사무소 1학년 1반 그리고 벌금하고 과태료는 같이 때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벌금은 큰데 과태료는 약한데 이걸 같이 때릴 수는 없고 하나만 때리고 벌금만 때리든지 과태료만 때리든지 저 3번 같은 건 아직 안 나와봤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게 그냥 형법 공부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맞죠. 쌍방대리 3학년 3반 꼭 우선 문제도 직접 거래 쌍방대리는 자꾸 나와 그입니다.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손에 입힌다고 3학년 이어 그 다음 이제 5번 볼까요? 개업공인주사가 중개보존의 위반행위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벌금 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냐는 자에 해당된다고는 안 됩니다. 종업원 때문에 얻은 만진 거니까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 저기 종업원 쪽에서 벌금은 예외가 많았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문장이 좀 어려우니까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3년이 경과되지 않냐는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업원 때문에 얻은 만진 것은 빼줄게 라고 해서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등록 취소는 안 당해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70번도 괜찮고요. 여기도 이제 벌칙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잘 보실까요?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이렇게 이제 막 금증이하고 등록 취소하고 형벌하고 같이 묶고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저기 우리 금증이 왔을 때 매매를 업 그리고 1학년에 매매하면 초과 판단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좀 맞죠? 매매를 업으로 했던 행위는 임의적인 등록 취소사에 그죠? 웬만하면 하니까 절대적은 아니었었고 맞죠? 상대적 맞았습니다. 거금공선 그리고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에 해당된다. 그죠? 맞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등록취소 앞에 맞고 절대적 그러면 안 되고 3학년 그러면 안 되고 1학년 1반 맞고 중개대상물이니까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을 1학년도 맞고 등록취소 할 수 있다도 맞았습니다. 1번 연놈이 맞아 절실입니다. 막 복잡하게 여기저기 막 물어보지는 않는데 한번 신경을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를 둘 이상 둔 개업공인주사와 그리고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던 개업공인주사의 근데 벌칙 내용이 다르대요. 다릅니까? 아니죠. 똑같죠. 사무소에 같이 있는데 뭐 또 다르대요? 그럼 어느 놈은 3학년이고 어느 놈은 1학년입니까? 아니요. 둘 다 1학년 1반. 그래서 2번 엉뚱한 소리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놓으시고 이렇게 심하게 내본적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은 빼버렸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아 여기 이제 자격 취득입니다. 컨닝으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맞죠. 야 부정량도
자, 자격 취소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부정이 나오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입니다. 등록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근데 그건 아니죠. 형벌은 없습니다.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격 취득은 그냥 자격 취소만 있고요. 형벌은 없습니다. 아까 부정한 방법으로는 등록입니다. 등록. 거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살짝 바꿔버렸습니다. 3학년 아니요. 세 번째는 X. 이런 건 정리 안 해놓으면 어렵긴 할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심하게 내본 적은 없었고. 네, 네 번째, 개업 공인주사가 폐업을 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폐업을 했을 때는 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벌해요. 이런 문제도 유사하게 내봤다는 겁니다.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가세요. 안 그럼 동네방이 떠들려면 1학년에 반 입학시켜드립니다. 입니다. 자, 네 번째, 엉뚱한 소리고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근데 옛날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일을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조문 자체가 없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법에는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 법에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1번이 맞았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이제 1번 볼까요? 요거 이제 27회 때 이렇게 꼭 나옵니다. 저거 이제 268번은 작년도. 그 다음에 27회 때 나온 거 요거. 그럼 이제 올해는 요 문제 조금 가깝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덜 까다로울 거고. 1년 이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그런 사유가 명시된 것이 아닌 거래요.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아닌 거. 게임입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는 빼버렸죠. 대이어 했을 때. 저기 양도. 들어가죠. 양도 되어 1학률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양도 써놨네. 자, 2번 볼까요? 저 둘은 맨날 둘이 손잡고 나란히 같이 다녀 등록증을 양도 했을 때 맞죠. 1번, 2번은 1학률만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소에서 보셨네요. 거짓하고 다른 이중, 세 번째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1학률만 맞죠. 그냥 그 정리만 잘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직접 거래 몇 학년요? 3학년. 꼭 나오는 게 저는 직접 거래 쌍방들이 별거 안 큰 것 같은데 뭐 안 크기는 3학년 3반이요. 1학년만 아니라 3학년 3반. 증서 그리고 투기 이런 것들은 심하게는 안 나오는데 요 직접 거래 쌍방들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작년도에도 저기 직접 거래 나오더니 재작년도 또 직접 거래가 또 답이었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저것들 아주 주구장창 계속 단물 다 빠졌는데도 계속 빼먹습니다. 그래서 4번 요놈이 정답. 요런 건 이제 아예 맞추라고 주는 건데 요것도 틀려. 그럼 맞춘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5번 천막병 이동 용이했던 임시 중개 시설물 사무소에 들어가죠. 시설물 설치했을 때도 1학년 1반. 한번 이제 뒤로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자, 272번 여기도 이제 벌칙인데 옳은 거 요런 문제는 조금씩 내니까 한번 신경 한번 써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안 하면 좀 어려울 거고. 자, 먼저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상 옳은 건데 1번 볼까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정말 나오면 정말 많이 어려울 건데 과태료. 근데 과태료는 또 대통령 령이 있습니다. 왜요? 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그런데 또 엄정지나든지 이런 것도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에 있는데 과태료는 대통령 령에 있습니다. 대통령 령. 이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1번은 이건 뭐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2학년 3반이 있나? 저거 바꿔버렸죠. 저것도 유사가 한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3학년 2반이 있었으니까 그걸 살짝 바꿔본 적이 기출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먼저 2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무슨 2년짜리가 있어? 2년이야의 징역. 틀렸죠. 2년이라 3년. 뭐 이런 건 너무 쉽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던 개업공인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벌하지 않는다. 좀 맞습니다. 정말 유일하게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유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맞고 저런 문장이 자꾸 나왔었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지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위반 행위로 벌한 외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금형을 간다. 동일합니까? 아니죠. 동제 규정된 그냥 벌금형이지 동일한. 저게 15회 때 문제가 저렇게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뭔 동일한. 동의를 빼야 됩니다. 그냥 벌금형을 가한다고 했지 동일한 벌금형이라고는 안 했어요. 개업의 벌금하고 소속의 벌금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4번 동일한 이런 문장이 정말 잘 안 보일 겁니다. 4번도 틀렸고 꼭 4번 맞을 것 같은데 틀렸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소속 공인주사 위반 행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그리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런데 갑자기 무슨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 안 돼요? 뭐 2분의 1이라 그냥, 그죠?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지. 2분의 1 그런 소리는 아예 안 맞습니다. 뭔 갑자기 2분의 1이 나와? 5번. 너무 엉뚱한 소리.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272번은. 그리고 273번. 3학년은 잘 안 물어본 데 이것도 꼭 주의하실까요?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3학년 3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만 옳게 연결한 것은 뭐래요?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을, 여기도 성명, 성명 자격증이죠. 성명을 사용. 해서 중개 업무를 하겠을 때, 이게 양도인데, 이게 양도인데, 저 앞쪽에서 봤는데, 양도, 양도 되어옵니다. 그러면 3학년이나 1학년, 이런 거 정말 아예 표가 안 나니까 상당히 오를 겁니다. 아무리 봐도 무거운 줄에는 이런 거 안 들어가. 양도입니다. 양도 대여기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정량줄에서 봤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겠다. 기입니다. 자격증 양도되어 해서 이제 기업법 이런 것들은 양도되어입니다. 1학년 일반입니다. 그리고 위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하거나 소등 중개사항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3학년이라 1학년 요거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번하고 님번은 나란히 여기 1학년이 아니에요. 3학년이 아니고 1학년입니다. 그럼 1번, 2번 정말 3번까지 다 틀렸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디귿번호 볼 필요 없나 봐. 4번, 5번, 5번만 남았는데 한번 디귿번호 볼까요? 탈세 등 맞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국가가 제시한다는 탈세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 문장은 안 틀리게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 투기 맞죠? 3학년 맞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번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니글하고 이제 미음이 문제인데 니글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고 안고 무등록으로 중개판자 몇 학년이래요? 3학년 나란히 디귿번호하고 1번 답은 4번이네. 근데 미모 볼까요? 한번 이제 확인한 차원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저기 양도는 유사사무소 양도요. 몇 학년? 1학년. 야,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그냥 정리만 잘해놓으면 금방 답은 나와. 디귿번호하고 1번 답은 4번.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남지 274번쯤 딱 요렇게 유사하게도 막 섞어다가 한꺼번에 몽땅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런 문제도 아주 괜찮아 보실까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뭐냐요? 첫 번째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를 한 자. 근데 등록을 안 했는데 1학년밖에 안 되니까 1학년 말고 3학년 무등록 중개업한 사람이니까 얼마? 1학년이라 3학년. 벌써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직접거래.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는데 500만원이나 과태료를 이게 말이 된다는 데다 아까 공식 확인에 금쟁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게 3학년 3반. 3학년 3반이라고 해야 됩니다. 뭔 소리요? 이거 제재가 제일 세구만. 500만원이나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수 그리고 대여 받은 자 자격증 양도 양수. 근데 3학년이래요. 3학년 말고 1학년. 자, 금방 답은 보이네. 4번 볼까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사무소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1학년 1반. 맞죠?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리고 이제 5번 볼까요? 폐업이 무슨 500인가? 대형 축하 선물 중개사무소에 별표 20밖에 안 되는데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0 아니죠. 옆집에 100. 그죠? 100만원. 별표도 제일 약하다는 20. 뭐, 요 정도는 알 거예요. 자, 274번 같이 그냥 한꺼번에 쫙 해놓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도 조금씩은 유사하게 내보기도 하고, 근데 형벌은 그냥, 형벌 1학년을 반하고, 그리고 과태료도 따로따로 물어보니까 저렇게 한꺼번에 안 물어보는데, 274번도 괜찮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75번은 막연하게 벌칙의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뭐래요? 한번 써보면 알아. 3학년 찾아봐. 그런 소리겠죠? 자, 먼저 자, 두 개 사항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는 1학년이래요? 3학년이래요? 사무소 1학년. 무거운 줄에 거짓은 아니고 그리고 무등록도 아니고 1학년. 그럼 1번 옆에는 1학년 1반 이렇게 써놔야 되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 양도돼요. 몇 학년이래요? 저 1학년. 그리고 파란색 쪼다방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다. 몇 학년이래요? 1학년. 나란히.
그리고 또 직접거래 나왔니? 쌍방대리 중기의린과 직접거래한 개업공사 몇 학년이래요? 3학년 아주 시험 문제도 주구장창 계속 직접거래만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5번 잘 봐야 됩니다. 저기 개업 무등록을 친구 먹은 개업 무등록 인사하면 쌩까십시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여기는 그 개설 등록 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는 맞는데 3학년 맞는데 그 중개업하는 자를 알면서 그 사실을 알면서 그 얘기에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그 매매 알면 그 알면입니다. 알면서도 명의를 이용하게 했던 개업 몇 학년이래요? 1학년. 이거 3학년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뒤에를 끝까지 보셔야지 철사방정 떨어갖고 또 5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학년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은 바로 알면은 1학년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뒤에는 이제 쭉 정리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276페이지 요건 정말 한번 꼭 주의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도 아마 기출문제 저거 유사하게 아마 기출문제 같은데 276번 요런 문제가 잘 안 나오다가 같은 법정형끼리 바로 묶인 것은 뭐냐고 이런 거 한번 딱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써보면 알겠죠. 나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볼까요. 이제 268페이지입니다. 기업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소 나오지만 거짓 아니고 저기 3학년 아니고 사무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던 개업공사 1학년일까요? 3학년일까요? 1학년? 1학년 일반 거짓 그래야 이제 거짓 등록해야 이제 3학년이고 이중이니까 여기 1학년 소등이 닦을 1학년입니다. 유사 사무소 1학년입니다. 기업번은 1학년 일반 그리고 님번 또 직접거래 나오네. 직접거래 했던 개업공사 몇 학년이라고요? 3학년 그럼 여기다가 니은번은 3학년 3반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니은번 이동이 용이했던 임시중개 시설물 시설물 설치했던 개업은 몇 학년? 1학년? 1학년 일반 디귿번 1학년 일반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또 사무소 나왔네. 저기 유사사무소 사무소에 소속된 개업공인주사 그냥 공인주사 몇 학년이래요? 1학년 정말 소등은 나란히 기업번하고 1번 소등은 나란히 1학년 계입니다. 그리고 민법 볼까요? 아니하고 문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던 사람 몇 학년이래요? 3학년 자 그러면 니은번하고 미은번은 3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3개 나왔네요. 자 3개씩 묶어져 있는데 기업번 그 다음 디귿 그 아래 니을 기업 디귿 니을 자 기업 디귿 니을이면은 2번 요 2번이 바로 법정행 같은 것끼리 1학년 일반 딱 3개가 묶어져 있습니다. 요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 다음 이제 자 277번 이제 형벌 마지막 문제 1년이나 채우기는 1,000만 원이나 벌금이 아닌 것은 뭐네요. 자 둘 이상 중개사무소의 소속 맞죠. 사무소 맞았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2번 양도했을 때 1학년 맞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여기도 1학년 맞죠. 근데 4번 아니하고 보이네 벌써.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아니하고 무등록으로 무거운 거 중개업을 한 경우 몇 학년이래요? 요 놈은 3학년. 그래서 1학년 아니네요. 답은 나왔고 그 다음에 5번 볼까 꼭 저렇게 성명을 사용해서 양도대 안 써주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겠을 때 이게 빌려줬다. 자격증 빌려줬다. 1학년 일반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과태료 부과세 대상자가 아니자 요거 요게 정말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명 그리고 유사 옆에 이제 500만원짜리 공시과금 그걸 한꺼번에 모두 섞어놨습니다. 그냥 500만 물어보거나 100을 물어봤는데 작년에는 좀 독특하게 물어봤어요.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먼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냐는 소속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500짜리 맞아요. 근데 금액은 안 물어보고 과태료 아닌 거 뭐게? 자, 독특하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금액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500 아닌 거, 100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요즘 과태료 저렇게 하나씩 물어봅니다. 2번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냐 개업공인중개사 여기는 보죠 100만 원이냐 과태료 변경신고 야, 그게 과태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7일 만에 반납 아까 반명할 때 반납 의무를 위반했던 자 여기도 100만 원이냐 과태료 맞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기에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던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저 5번에서 여기도 표시가 나오니까 이게 애매했다는 겁니다. 휴업표시 근데 여기 이제 무장을 잘 받을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근데 아까 표시광고 위반은 우리 개업이, 그러니까 등록관청한테 얻어맞는 거, 우리 개업이 얻어맞는 거고, 개업이 아닌 자, 개업이 아닌 자, 그럼 저기 유사사무소, 거기에 있는 1학년 일반이었습니다. 아닌 자로서. 이렇게 좀 치사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 이제 표시까지 쭉 써놨으면 여기도 들어가는 데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에 대한 표시광고란다. 이게 과태료겠습니까? 형벌. 그죠? 1학년 일반. 저기 1학년 일반의 가장 마지막에 검증이 표시, 거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꼭 주의를 해주시고, 똑같은 문제는 거의 안 내는데, 또 유사한 문제 내볼 것 같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9번, 이것도 꼭 주의할게요. 요즘 최근에는 과태료 누가 때리게, 이런 거 정말 자주 낸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또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먼저, 과태료 처분 대상자 부과 금액, 그리고 기준. 그 다음에 부가권자가 바르게 이렇게 막 심하게 모두 물어보지 않는데 바르게 연결된 게 뭘까요?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개시하지 않는 개업공사 금액 100만원짜리 여기다 500그룹 안 되겠죠? 100만원 보이게. 그 다음에 누가 때려요? 등록관청. 그렇죠? 첫 번째 1번 아주 정확하죠. 금액도 맞고 등록관청도 맞고 저기다 시도지사 국장 500 이러면 틀려.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꾸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보실까요? 개설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명, 아까 반납할 때 반납, 7일 만에 반납하지 않는 개요. 금액이 이상하죠. 500이래요. 500 아닌데 얼마라고요? 100. 그리고 등록관청은 맞았죠. 이런 것도 자꾸 낸다는 겁니다.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올립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개업공사 게을러갖고 근데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한 근데 취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취득세 3배입니까? 지금 3배짜리가 아예 없어졌는데 3배가 아니라 5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국장이 또 때립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그냥 신고관청 등록관청 국장이 무슨 신고권자, 신고를 받아주는 사람도 아닌데 뭔 소리 하는데 3번은 금액도 안 맞고 국장도 안 맞고 뭐 맞는 게 없는 게 3번. 쟤는 수습이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운영 규정을, 아까 운영 규정, 자, 운명시 할 때 운영 규정 승인받지 않고 거리정보 망을 운영했던 사업자. 사업자가 무슨 100만 원이 있습니까? 사업자 말고 100이 아니라 500. 그리고 500도 옆에 보니까 또 등록관청, 저 지정을 누가 해줬는데 등록관청이 때려? 누구래요? 국장. 자, 요거 이제 임자가 누구냐 거기만 자주 냈었다는 거다. 국장.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국장. 그 다음에 자, 5번 볼까요? 거래신고, 상,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 돈 자료. 이게 3,000일까요? 아니면 500일까요? 헷갈릴 건데 바로 증명 자료를, 돈 자료니까 3,000짜리는 맞았죠. 돈 자료를 내지 않는 거래 당사자. 근데 임자가 시도지사가 때립니까? 신고관청은 누구요? 신고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5번에는 저 시도지사가 틀렸네요. 금액은 맞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세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 거정 대놓고 이제 한번 이제 문장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다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신고만. 자, 거래신고 한번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거래신고가 이제 시험 문제 꽤나 나오는데 우리 거래신고가 4개에서 5개 정도 나옵니다. 그냥 거래신고만 2개. 그래서 276페이지에 이제 한번 잘 보실게. 여기 거래신고. 요 거래신고도 시험 문제가 무조건 꽤나 나오니까요.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가 한 5개. 요 5개까지도 시험 문제 작년도에 나왔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가 한 2개에서 3개.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이 바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바로 한 문제 거기는 아주 쉽고요.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 좀 써보긴 할 건데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가 한 문제 자, 이런 식이니까 꽤나 나옵니다. 자, 실무는 몇 개 안 나오고 실무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많이는 안 나오고 뭐 주택임대차 명신다 우리가 다 배웠던 거 거기서 나와. 자, 먼저 자, 첫 번째가 이제 자, 먼저 여기 이제 신고를 요 신고를 뭐를 해야 될까요? 신고 대상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에 뭐를? 부동산에,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을 여기다 또 교환은, 그리고 증여는 신고하니 안 하니 꼭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먼저 뭐만요? 매매만. 거래신고로 매매만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하십시오. 뭐 60일 만에 이런 건 알 겁니다. 근데 여기 부동산은 토지,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근데 건축물은 또 아파트만 이러면 큰일 납니다. 건축물. 그러면 상가가 될 것. 그리고 오피스텔이 될 것. 건축물은 다 신고해라. 그러니까 우리 주택하고 건축물 다릅니다. 건축물은 넓잖아요. 상가가 되고 오피스텔 될 것. 우리 이런 건물도 다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은 당연히 신고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주택 그랬으면 틀렸을 건데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 계약입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 뭐를 받는 것? 토지나 건물을 공급받는 계약도.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한 건물이죠. 지금 있다는 거죠. 토지하고 건축물인데 지금 현재 있는 매매 계약. 근데 여기는 아직은 아닌데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해가서 내가 받습니다. 근데 공급 계약은 7개. 작년도에 바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마 올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 2개 나올 건데 다음 중에서 시험 문제도 이제 기출 문제도 다음 중에서 신고할 한번 법을 찾아봐. 그러니까 법 7개를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당연히 주택법. 자, 이 주택법은 저기 정비법하고 다르게 규모가 엄청 큰 겁니다. 주택법. 주택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야, 여기 주택 받잖아요. 그런 것도 신고해라. 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비법 나올 겁니다. 정비법. 그러면 도시 및, 도시 및, 그리고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주거 환경 뭐라고요? 바로 주거 환경 정비법. 여기도 이제 신고해라. 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당연히 신고하고요. 자, 그럼 이제 건축법도 남았을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도 주택법이나 그리고 정비법,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건법에서 정비법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주택법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는 환지. 무슨 법일까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입니다. 딱 세 개입니다. 도시개발법.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건축법은. 자, 건축법으로 공급받는 계약. 신고할까, 안 할까요? 아니에요. 건축법은 그냥 내 집 짓는 겁니다. 그건 보증등기 하는 거고 그게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는 세 개법. 먼저 주택법. 주택 엄청 많이 받는 아주 크게 사업해서 그 주택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다. 신고해. 너 주택 받잖아. 집 받잖아. 그리고 아파트 따끌따끌 아파트 받잖아. 입주권 분양권. 그것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지. 환지 받을 건데 도시개발법 요것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가 이제 네 개 법인데 그 네 개 법 우리가 세 개 배우는 법은 금방 아니까 잘 아는데 나머지 법이 어렵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네 번째가 이제 무슨 택지. 옛날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거 신고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택지 땅 받잖아요. 택지개발 뭐요? 촉진법. 여기도 신고한다, 신고 안 한다, 신고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자, 그럼 땅이 나오면 이제 건축물이 하나 나오겠죠.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근데 법 명칭은 안 바꿀 겁니다. 건축물에. 자, 건축물에. 근데 여기서 건축물은 주택은 아예 빠집니다. 상가하고 오피스텔만 됩니다. 내용은 안 물어봐요. 건축물의. 그리고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다. 분양에. 그리고 관한 법률. 여기 정말 꼭 우리 시험 문제 여기는 정말 꼭 나올 정도니까 아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나올 거야. 두 개 나올 건데 아주 간단할 거고요. 분양에 관한 법률. 여기 이제 상가하고 오피스텔에 관한 법률인데 여긴 주택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주택 다 나온 거고 여기 주택만 빼고 상가하고 오피스텔에 분양을 받는 분양받는 공급도 어차피 아파트 등은 여기서 이제 주택을 받으니까 여기도 신고해라. 건축물 받으니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공공주택. 이렇게 공공주택, 공공주택특별법.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정도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택지 그럼 금방 느낌 올 거고, 건축물도 볼 거고,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여기도 이제 당연히 주택을 받으니까 이 특별법도 뭐 해라? 신고해라. 그 다음에 공장이 많이 있을 건데, 산업입지. 그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산업입지 및 나한테 이렇게 딱딱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산업입지 및 그리고 개발에 이제 관한 법률. 여기도 이제 어차피 산업입지 공장 같은 게 이렇게 나중에 공급받을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관한 법률도 뭐에다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무슨 또 여담, 무슨 농지법, 산림법 이러면 큰일 나고, 건축법도 안 들어가고, 딱 일곱 개 법률입니다. 작년도에는 네 개 딱 주고, 네 개가 모두 맞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다를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 개 법, 그리고 이제 뭐 공공, 그리고 이제 공공, 공공산업, 그 다음에 택지 건물,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여기도 언제 알 겁니다. 자, 공공산업, 택지 건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언제 정도 알 수가 있을 거니까요. 꼭 요거 네 개까지도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 하면 상당히 크니까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지위,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지위. 자, 먼저 지위인데, 자, 첫 번째는 금방 보셨던 2위. 자, 2위입니다. 자, 2, 요 공급계약입니다. 자, 공급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급계약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위입니다. 자, 공급계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위. 지위의 매매계약도 여기도 신고해라. 그러니까 아직은
아예 없는데 나중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업 등을 통해서 받게 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불안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이제 법률이 있는데 여기 이제 관리처분하고 사업시행 인가가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지나고 나면은 거기도 이제 받잖아요.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얘가 원래가 저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는데 빈집 및 그리고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자, 여긴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자, 빈집이 나오고 집이 좀 비어서 좀 빠른가. 그다음에 도시 및 그리고 주거 환경 정비법. 자, 주거 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여기도 법률이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도 아파트는 받긴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 집이 되냐고 주거 환경 정비법상 입주자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 집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정비법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는 사업시행이고 하나는 관리처분인데 여기를 분명히 바꿔서 내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은 빈집이 여기가 사업시행인가일까요? 관리처분일까요? 여기가? 빈집이 관리처분? 아니고 사업시행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업시행인가? 자, 집이 좀 비어서 좀 빠른가 봅니다.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우리 이제 자, 우리도 많이 해봤었는데 공법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먼저 첫 번째 무슨 계획 같은 게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 설립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 사람, 저기 현대가 공사할 건지 삼성이 건들 여기는 공사할 건지 뭐 신설 자의 그 순서도 있다고 하잖아요. 사업을 할 사람 이런 사람 정해놨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분양 신청 받을 건데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로 취득했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뭐라고요?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시행 인가만 공사할 사람 딱 삽질할 사람 정해지면 여기서 집을 받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아마 우리 시험 문장 가보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그래놓고 여기다 관리처분 걸 겁니다. 그럼 이미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관리처분 한참 옵니다. 그래서 삽질할 사람 정해놓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부당신청 관리처분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을 떼서 준다고 그렇게 표현한 지 관리처분 뭐라고요? 인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 동호수 여기서 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더 빨라요. 그리고 여기는 하필이면 또 시기가 같은 게 아니라 달러. 여기 또 관리처분인가라고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도심의 주거 환경은 정비업상.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원래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호수 받으니까 집 받았다. 여기는 삽질할 사람만 정해놨는데도 여기 빈집에서는 바로 신고해라.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있는 집을 그냥 정비를 보니까 여기는 이미 갖고 있던 집을 그냥 수리를 보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시행인가라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업할 사람 정해졌다. 그러면 너 집 얻은 거예요. 그냥 새로운 집을 이제 정비해서 이제 받을 거니까. 근데 여기는 완전 허물잖아요. 허물니까 관리처분인가라고 해서 이제 동호수 지정받아서 이제 조만간에 철거하고 이주합니다. 그리고 건물 짓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철거 바로 앞두한 게 이게 바로 관리처분인가. 우리 정비사업 같은 건 정말 그것만큼은 꼭 나중에 그 절차라든지 순서라든지 우리도 막 자꾸 써봤는데 한 9단계, 10단계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무 못해. 뭐 재건축, 재개발 그게 돈이 될 건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건 악재를 받아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분양권이 나왔네. 옆집에다가 나 하나만 써줘. 그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내 아들, 내 아버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괜찮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낙찰 받을 수도 있고 경매로 아니면 내가 직접 매수도 괜찮다는 겁니다. 동호수. 그래서 나중에 팔아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빈집이 도심이 주고 여기서 이제 빈집이 그리고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거기는 사업식 인가고 그리고 도심이 주거 환경 정비법은 동호수 지정받는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신고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500만원 약과대로 얻어맞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외로 신고 방법은 잘 시험에 안 나와요. 신고 방법.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신고 방법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당사자가 우리 개업을 안 끼고 당사자가 신고를 할 때입니다. 그럼 개업을 안 낀 거래. 자, 그러면 누가요? 매도 매수인 같이 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공동으로 서명, 매도 매수인 서명 또는 여기도 또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명 날인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공동으로 제출을 이렇게 시험 문제 내봤었답니다. 아니요, 여기 1인이 그냥 단독입니다. 가위바위보.
여기는 1인이 바로 그 신고서를 뭐 해주면 돼요? 제출. 그리고 신고서만 제출해서 써줘서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신고서를 그리고 제출하거나, 근데 신고서를 꼭 제출하지 않아도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열어보면요, 거기도 전자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서식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거기다가 성명 입력하고 주소 입력하고 해서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방문으로만 아닙니다. 편한 인터넷도 가능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당사자 말고요,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당사자가 와서 개업 공인주사가 매매계약서 등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당연히 그럼 이제 개업 공인주사. 근데 개업 공인주사인데 거래 당사자는 서명 단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만. 그래서 여기 이제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는 손 하나 갖다 갑니다. 거래 당사자는 서명. 그리고 날인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말 손 하나 갖다 안 하고 개업 너만 써서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이제 뭐 한다고요? 신고. 자, 신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신고서를 이렇게 써서 내거나 신고서 제출하거나, 그리고 우리 개업들은 거의 방문 안 해요. 여기입니다. 그냥 뭐 한다고요? 그냥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서, 지금 요즘은 또 전자계약서까지 성장해가지고 전자계약서로 바로 신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든지, 그리고 전자문서로서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당사자가 바쁘대요. 당사자가. 서류가 엄청 복잡해져. 당사자를 대행.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신고는 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리가 안 된다? 가능하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제 서류가 아주 복잡해질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자, 서류 가지고 와라.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의 위임장. 거래 당사자가 위임했다. 위임장. 자, 그러면 가불을, 요 당사자가 가불인데, 가불인데, 불을 대신해서 대타 병이 갔다는 겁니다. 대타. 그러면 요 매도 매수인의 위임장, 위임장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인감증명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아니죠. 거래 당사자 뭐라고요? 신분. 신분 증명서. 신분증 얘기합니다. 운전면허증도 괜찮고, 주민등록증도 괜찮고, 신분 증명서 복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 거기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대리인. 요 대리인이 뭐라고요? 대리인의,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신분증. 요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 챙기고, 그리고 신분증을 바로 요건 제시 보여주면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주의할 게, 대행할 때만큼은 전자문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소문이 많이 났었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데이터가 여긴 대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는 갑하고 우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갑하고 우리 직접적으로 둘이 전자문서로 사인, 공인인증서 갖고 사인합니다. 방법은 안 물어볼 건데, 그렇게 갖고 너 한 번 하고 나 한 번 하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비밀번호 해가지고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은행에 입금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누가? 우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뭐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를 그리고 대행.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보전도 대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행할 때 개업을 대행할 때 누구만 대행한다고요? 요건 소속만. 누구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래서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안 꼭 그러진 않습니다.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 한다고요? 대행. 여기는 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너무 쉽게 중개보존도 커피 타고 청소만 해야 되고 콧바람 못 쓴다고 했습니다. 중개보존 커피만 타고 이제 손님 오니까 나가긴 어디 나가야 됩니다. 누구요? 소속만. 그리고 우리 소속 공인주사 가서 낼 건데 여기는 위임장 이런 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임장 필요 없고, 그리고 신분증명서도 다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명서 바로 사본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매도 매수인에서는 필요한데, 요 사본 필요하고. 근데 우리 소속의 신분증 필요합니다. 소속 공인주사의 신분증명서. 요건 제시를 해야 되니까 항상 우리 신고할 때 신분증명서만큼은 제시를. 우리 매도 매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시는 해줘야. 근데 소속이 대신해서 가는데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매수인의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명서 사본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소속, 우리 개업이 하는 것처럼 소속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제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변경신고나
정정신청도 조금 중요하니까요. 거기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신고에서 신고할 것도 자꾸 내니까, 거기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한번 볼 거니까, 조금 다음 시간에 더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는 하나가 나올 거고, 하나는 바로 작성 방법. 거기가 조금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정리 잘 놓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